생생하긴. 미끼가 완전히 빠졌죠. 다시 어디서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이즈가 작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입질하는지를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 뿌랭이 쪽으로 조금 이제 단단하게 한번 껴줘 볼게요. 몇 번 이제 뜯어도 안 뜯어지게. 테스팅. 단탄유 끝지점에 던져서 이렇게 타고 넘어올 때 입질을 받았거든요. 최대한 앞전과 비슷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자연 상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간 건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그 앞전과 비슷한 기억을 사람은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대를 이용해서 아니면 원줄을 주는 행위, 뭐 대를 드는 행위, 뭐 이런 본인의 그 행동 액션을 통해서 아까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고 그 비슷한 지점에다가 캐스팅을 하고 비슷하게 그 찌가 흘러보낸다면 입질을 받을 수 있죠. 다시 왼쪽 반탄유 끝지점에 왔습니다. 조류가 밖으로 나가니까 약간 지금 그쪽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타고 다시 나갈 거예요. 나가면서 이제 입질을 받거나 자, 톡톡 치죠? 자, 바늘까지 먹었나 보자. 톡톡 치죠? 이렇게, 톡! 걸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타이밍이 아주 좋았어. 이동! 오케이. 세우고. 띄우고 일단. 아, 또 똑같은 데로 오네. 여기서 원래 더 가면 더 좋아요. 이쪽 저 더 갑시다. 우후. 더 가서 완전 이쪽으로 가서 제압하면 좀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쪽엔 바위가 많잖아, 그지? 그렇지. 어허이. 이 바위 사이사이에는 조류가 더 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렇게 조심히 다뤄야 돼요. 바위 사이에 처박히면 안 되고. 그렇지. 그렇지, 나와라. 그렇지, 나왔어. 어허이. 또 나가잖아. 이렇게 나가는 조류에 타면은,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줄이 터진다고. 쭉 버텨주고. 띄워야지. 미는 파도를 통해서 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드라마네. 그렇게 크지 않은 드라마가 무려 힘을 쓰는구나 했는데 드라마였어. 한 마리 나올까 했는데 나와주네 한 마리. 마지막이라고 해서 긴장을 풀면 안 돼요. 마지막에 밀어주는 파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다 잡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오케이 요번 파도. 오케이 요번 파도 태워서 쓱 올렸어요. 드라마는 여러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이즈가 괜찮은 놈이 한 4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생선 확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